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대박이다 이거 진짜. 아 매워. 아, 아. 미국에서 치즈버거로 향을 탄 집이라고 하는데 그 햄버거 먹어보겠습니다. 햄버거 분점에 도착했습니다. 아, 어쩌가지고 이거 다 맛있는데? 와. 제가 오고 싶었던 오이스터바 레스토랑입니다. 와, 맛있겠다. 내꺼. 뉴욕의 스트리트푸드를 맛볼 수 있는 페스티벌이에요. 진짜 맛있다. 김치찌개로 좋지. 아우, 너무 좋은데. 저희가 지금 온 곳이 한인마트에 왔어요. 뭐부터 살 거야? 고기? 생선? 고부터 살래? 고기부터? 어, 고기부터 사러 가자. 이거는 항정살. 오, 항정살 맛있어. 항정살 좋아해? 좋아해. 먹을래? 먹어요. 그래. 비빅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그치? 이거 하지 뭐. 살치가 좋아, 부채가 좋아? 살치. 살치. 그래, 그래. 맛있는 것도 아는구만. 치맛살도 한번 부탁해. 치맛 맛있어. 어, 치맛살 좋아. 이게 아주 좋아. 고기랑 김치랑 해서, 신김치랑 해서 딱 싸먹으면 돼. 구워가지고. 야, 저거 니 혼자 먹는 양이잖아. 부정하지 않지? 그렇긴 한데. 사실 나 라면도 먹고 싶긴 하거든. 아, 먹고 싶으면 다 먹어요. 아, 이러면 돼, 이거. 알았어요. 하나로 돼요? 어? 내가 저거 좋아해. 알았어요. 맛있어. 좋아. 88 왜냐? 좋아. 88 연도는? 내가 그쵸. 88이지. 그쵸. 88 좋아. 88 용기. 그래. 레몬. 레몬 되게 없네. 여기다가 떡볶이 하나 날 것 같은데? 떡을 일단 다 뜯어야 해서. 지금 중요한 게 빠졌어. 뭐, 아, 매워. 여기다가. 어? 맛있어? 떡볶이 이거 들어가야 돼. 어? 이거 뭐가 좀 부족해? 아, 후추. 이게 진짜 맛있다니까? 아니, 누구나 아는 맛인데. 어, 맛있어. 뭐야? 야, 올라가. 아, 올라가. 뭐야? 야, 올라가. 야, 아직 일로. 야, 여기 앉아 쉬고 있어. 음료수 하나 마시고 쉬고 있어.
아, 알았어, 알았어. 이거로 어떻게 퀴즈 켜져 있는 건가, 이거? 형들을 찍어 보겠습니다. 아, 근데 형들 요리하는 거 처음 봐야죠. 불이 생명이야. 정 셰프님의 떡볶이입니까, 이거는? 아우. 평소에 이렇게 요리하면은 어때요, 반응이? 뭐 없어. 그냥 먹는 거지, 뭐. 난. 니가 평가해봐, 이 평소에. 형, 평소에 혜준이한테도 많이 해주고 그래요? 혜준이? 혜준이랑은 많이 시켜먹지. 그쵸. 아니, 근데 형들 지금 이렇게 옷 맞춰입고, 이렇게 먹을 거 쫙 깔아놓고 있으니까, 스모가스버그. 거기 일하시는 분들 같아요. 종건이 형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좀 얼큰하고 시원하게 먹을 수 있게 해산물과 야채를 이용한 엄마손 누군지 얼큰 짬뽕탕면. 그 외국인들이 들으면 엄마손 음식 되게 무서운 소리야. 엄마손 들어간 줄 알잖아. 엄마손 들으면 안 돼. 그러면 어머니의 맛. 부모님 여기 진짜 잘해. 뭔가 이상한데. 맛은 있어. 맛은 있어. 고추기름 되는구나 이제. 여기다 하면 되긴 상관없어. 어차피 맛은 비슷해. 아. 내가 해보니까 비슷하더라고. 네. 왔으니까 이제 비밀 공개를 하나 할게. 어떤 거요? 나 한 번씩 바꿨어. 아. 대박이야. 어머님이 담그신 거야? 우리 장모님이 담그셨어. 아. 장난 아니야. 맛있어. 와, 진짜 맛있다. 완전 오리지널 김치야. 미쳤다. 완전 오리지널 김치야. 아, 저 완전 누군지다. 제대로다, 형. 맛있는 냄새 나지? 나도 궁금하다, 형, 이거 진짜. 기대가 됩니다. 형, 지금 이제 10시다. 고기를 뽑는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배고프겠다. 형도 불이 약한데? 제일 센 거야, 여기? 손 조심해요. 어? 손 조심해요. 어. 불이 약하지? 불이 말을 안 들어. 은근히 약하다니까 지금 여기 불이? 이 불이 약하다고요? 어, 혜인이 지금 고기가 제대로 안 구워져. 아, 나 고기 지금 자부심 있는데 씨. 뭔가 치. 아, 지금 상당히 예민해졌어. 불 최고 센 거지? 최고로 세도 약하네. 보기에는 화력이 되게 세 보이는데. 괜찮아, 괜찮아. 됐다. 고기 다 구웠어요. 고기 색깔이 아주 그냥 미쳤습니다. 정해인표 떡볶이. 먹어, 현수야, 이제 먹자. 고기 지금 먹어야 돼.
정혜인이 구운 소고기는 아~ 어떻을까요? 맛이 어떻습니까? 정혜인이 구운 소고기는 아~ 어떻을까요? 어? 와,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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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가 좋은 거야. 잘 먹겠지. 어, 이제 앉아서 먹자 우리. 타면 그저 찍어. 아니 이거 불어 넣으면 찍어서 한 반쪽에다가. 아 어, 내가 타바스코 그걸 너무 좋아해. 대박이다. 그냥 이거 지금 밥 먹어. 너무 좋아해. 마늘 부은 것도 먹어. 맛있게 먹을게요, 형들. 고마워요. 고생했어요. 대망의 이제 종권이 형 요리 먹어봐야지. 뭐야, 그렇게 쳐다보고 먹어. 여기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가는 비행기를 예약해야 되거든? 네. 나이아가라 폭포를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기 자연이 만든 선물이지? 내가 이 불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미국 올 때도 썼었어. 출발을 이게 다 있는 거예요, 테이나. 어 여기 지금 다 떠. 저녁 북한에서 출발을 해놓고 이제 방을 선택해야 되는데. 전망, 전망. 시내 전망이 있고 전망이 아예 없는 것도 있고. 폭포는 뭐가 있어? 다 똑같은 거로 하나? 근데 좀 그러기에는. 와. 자 내려갑니다. 어, 확인해줘. 다시 가고 있나? 네. 여기로 가고 있다. 어. 여기지? 위로 밑으로 가야 되지? 그래. 여기로? 저거냐 같이 내 침이야. 일로 가서 이렇게 가서. 어? 이렇게 가서? 야 이거 씨 이렇게 가서? 어디로 가? 야 이거 이리로 왔니? 맞지? 야, 어디로 가? 야 이거 이리로 왔니? 맞지? 야 왔지? 야 왔지? 나이아가라! 야 왔지? 나이아가라! 진짜 될놈 되리다. 넌 나이아가라 폭포가 맞아. 난 이제 작게. 넌 나이아가라 폭포가 맞아. 나 작게 올라가서. 어, 올라가 봐. 빠바바바밤밤바바바. 천천히. 천천히 해. 자자. 우리 가면 돼. 또 잤어. 은서야. 아, 그냥 저, 그, 나야가라 앞에서 그냥 텐트 치고 잘게요.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야? 야, 그래, 그게 전망대보다 좋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나야가라 폭포부가 됐고요. 야.
현수가 이제 정방 없는 독방 같은 방이 됐고 오늘 너무 깊은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아. 잘 자. 안녕히 계십시오. 잘 자. 현수야 오늘이라도 좀 잘 자. 비가 아주 날씨가 은은하고 좋네. 그러니까요. 우리가 오늘 뉴욕 여행 이제 6일차 뉴욕 여행 와서 처음으로 맞는 이제 일요일이에요. 걸어보고서 5일차 이제. 오늘 비도 오고 우리가 우산 쓰고 계속 걸어 다니기가 조금 뭐 그럴 것 같아서 준비를 한 게 사실 있어. 차를 렌트를 해서. 렌트 지금 해봤어? 하러 네. 가는 거지 우리가? 아니 여기 준비했어. 나 좀 드라이브를 하고 싶어. 보고서 그러니까 2차요? 2차요? 아 이렇게 큰 걸 빌렸을 리 아 이렇게 큰 걸 빌렸을 리 미국차 형 미국차 오 미국차는 빨리 타 빨리 타 야 너무 긴장돼요 진짜. 네,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가보자. 달려보자. 우회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이쪽은 일방통행이라서 조심해. 사람 지나간다. 가볍던데? 잘 천천히 보고. 이게 비가 지금 많이 와 생각보다. 에어컨이 다르다. 내가 들을 때 습하니까 길이 헷갈리진 않을 거야 생각보다. 아 진짜? 왜냐면은 이게 지도가 바둑판식으로 돼 있어서 결국은 몇 번가 몇 에비뉴만 알면 이제. 이 바둑판을 왔다 갔다 하듯이 길을 찾아가면 되니까. 그지? 맨하탄 사람들 우산 잘 안 쓴다고 그랬잖아, 생각보다. 아. 어느 정도냐면, 비 오는 농구하고 있어, 지금. 어디서? 저 농구하고 있어, 저 앞에 농구장에서. 농구하잖아. 진짜? 농구하고 있잖아. 아, 진짜 신경을 안 쓴다. 하다도 신경 안 써요. 날씨 입고서. 감기 걸리면 어떡해. 내가 또 언제 미국 와서 이렇게 차 렌트해서 시내를 돌아다녀 보겠어. 은근 따라 장난 아니야. 야 이거 봐. 봤어? 하시네. 조깅? 어. 이리 비를 맞으면서. 강이야 바다야 옆에가. 강이야. 허드슨 강 아니야? 허드슨 강이야? 맞아. 아 여기가 그 허드슨 강이야?
폭이 넓어. 지금 뭐 저쪽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강이 넓으니까. 오 이거 보이지? 오 나 지금 보면 무서워. 아 이게 배라고요? 이거 배야. 이게 무슨 배지? 이게 크루즈 여행하는 배. 와. 엄청나게 크네. 잠깐만 이건 항공모함이야. 이거 실제로 사용했던 항공모함이고 네. 이거를 지금은 이제 박물관으로 만들어놨어. 코너링이 예술이시네. 어, 운전 잘하지. 네. 혜인이 운전 잘해. 아, 운전 좀 좀 손 좀 해 내가. 혜인이가 현수야 운전을 부드럽게 하는 이유를 알아? 알고 있죠 전. 혜인이 네, 운전병 출신으로서 네. 아주 조심스러운 운전을 해야 되는 운전을. 형 또 일반 운전병이 아니잖아요. 내가 산안전 운전병이어가지고 테스트를 보고서 이제 했는데 그때 한 8~9명 중에서 내가 뽑혔었어. 2등병 때는 그냥 그 60이라고 해서 큰 차 있잖아. 2톤 반 그거 운전하다가 그게 뭐 2톤 반이어서 2톤 반인 거예요? 그게 맞아. 실제로 엄청나게 크고 좀 육중해 딱 봐도 1병 3호봉쯤에 별 두 개 투스타 사드장 운전병을 하는 게 그 계급 차이가 어마어마하고 하늘과 땅이죠. 엄청 긴장되거든. 에피소드 이런 거 있었어요? 에피소드 많지. 뭐 일단 고속도로를 이렇게 빠져나가야 돼 여기서. 그냥 지나간 거야. 아, 뭐 영창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그건 아니에요? 영창은 안 가고 많이 혼났지 소속관이. 한 번에 또 이렇게 비가 폭우가 올 때 내가 차 사고가 난 적이 있거든. 어떡해요? 모시고서 서울을 가야 되는 길이었는데 네. 자동차가 갑자기 휘둥 꺼진 거야. 갑자기 그럼 어떡해요? 핸들이 이렇게 그러면 핸들 굳잖아. 네네. 너무 당황한 거야. 비 오는 고속도로라 생각해봐. 아니 그러면 갓길로도 못 세워놓는 거예요? 갓길로 세우려고 순간적으로 다시 시동을 건 다음에 심폐소생술을 해서 갓길로 움직였지. 근데 움직일 때 아찔했던 게 뭐냐면 네. 룸미러로 보이잖아 뒤가. 뒤에서 이제 큰 차가, 엄청 큰 차가 쌍라이트를 켜면서 오는 거야, 위험하니까. 그게 진짜 주마등처럼 보여. 이 깜빡깜빡 하는 게. 와. 신속하게 또 사고 대처를 해가지고 좀 칭찬도 많이 받았어, 사실. 와. 대단하네. 애썼어요, 진짜. 현수는 뭐가 무서워? 저는 뭐 귀신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 너 귀신 안 무서워요? 아 형 현수가 무서운 게 있겠어? 해병대인데? 현수가 무서운 게 있겠어? 해병대인데? 저 해병대입니다. 아, 네. 귀신 잡는 해병대인데 귀신이 무서울 리가 없지. 그러니까요 제가 한 47마리 정도 잡았거든요. 아 많이 잡았네. 현수가 형 근데 그거 알아? 해병대 있을 때 몸이 되게 컸대. 물론 지금도 키가 크지만 제가 88kg였어요. 88kg? 와. 그러면 현수 키에 88이면 진짜 덩치가 이만한 거야. 그게 제가 박격포였었는데 보직이 맨날 들고 막 걸어 다녀야 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많이 키웠었어요. 현수야 우리 막간을 이용해서 맨하탄으로 삼행시 한번 가자. 맨하탄으로 삼행시 한번 가자. 운 띄워주세요. 맨 끝이야 그게? 네. 맨 하 How are you? How are you? 탄 너무 어려운데요. 바로 나와야지 그런 거는. 그런 거는 삼행시를 준비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바르게 나와. 바르게 맨 나야? 맨
맨 처음 뉴욕을 도착해서 하 하늘을 올려다 봤지. 와우. 탄 탄성이 나오더라. 오 오케이 나쁘지 않았어 좀. 탄성이 나오더라. 오, 오케이 나쁘지 않았어. 좀 너무 진지하긴 했는데 이렇게 파고로 나와야 돼. 실패한 거야? 아, 너무 이거. 현수야, 넌 파고로 나와야 돼. 넌 탄 실패한 거야? 아, 형. 뭐야 그게? 다시 해봐 그럼. 맨. 다시. 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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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are you? How are you? How are you, 종가? 탄. 탄탄한 몸. 탄탄한 몸. 탄탄한 몸. 야, 나쁘지 않았어. 탄탄한 몸. 나쁘지 않았어, 나쁘지 않았어. 근데 아까보다 비가 좀 많이 온다, 형. 비 오는 날 되게 좋아해. 비 올 때 차 타고 돌아다녀. 좀 아늑하게. 근데 빗소리가 있어야 지금. 혹시 그 노래 알아? 뭐? It's so it is. 아, 그 영화에서 나왔던. 이거 맞아요? So it is. Damien Rice 맞아. 자. 아, 합격. 야, 오. 아, 비 오는 날 또. 임DJ! 괜찮나요? 은수야 DJ 은수야 우리 쇼핑하러 가나 봐. 쇼핑이요? 오 지금 소호 왔어. 아 쇼핑하러 여기 소호 왔어. 여기가 소호 왔어. 소호 거리 왔어. 오 쇼핑. 그 이 기사를 봐서 시작을 하나만 더 듣자. 오케이 오케이. 아 몇 개는 좋죠. 스프링 왈츠 한 번만 틀어줄래? 스프링 왈츠. 스프링 왈츠. 스프링 왈츠요? 너 이거 이 노래 모르면 안 되는데 현수는. 그렇지. 현수 아, 이 노래 모르면 안 되지. 아 형. 드라마 세 번. 그러게요. 제가 이걸 모르면 안 되죠. Life is a dream. 봄날의 봄밤의 그 OST인데 우리는 지금 가을비를 맞으면서 노래를 듣고 있습니다. 비가 오잖아. 이 분위기에 맞게 내가 준비해 놓은 곳이 있어. 역시 또 지금 그 뭔가 이 약간 음침하고 비 오는 날씨에 맞는 장소가 있단 말이야. 음침하고 비 오는 날씨에 맞는 장소가 있단 말이야. 내가 말했던 음침한 곳이 바로 여기야. 블라드 매너라고 꼭 와보고 싶었던 곳이에요. 이렇게 비도 오고 뉴욕 맨하탄 도심에 있는 할로윈 시즌에만 여는 한정판 예 귀신의 집 같은 거예요. 귀신의 집. 귀신의 집 같은 거예요. 귀신의 집. 안 무서워한다며. 졸라 무서워. 괜찮아? 어.
약간 미국의 유재석 선배님 같은 시비팔런이 왔다가 체험을 해서 상당히 부업이 됐던 곳인데. 좀 긴장한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너 귀신 잡는 해병대죠. 그러니까 귀신 잡는 해병대와 둘 다 이걸 하지. 귀신 무서워하지 않는 종건이 형. 전 좀 귀신 무서워해요 사실. 네. 그래서 한국의 귀신과 미국의 귀신이 과연 어떤 게 더 무서운지 저희가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들어갑니다. 자, 형님 너 먼저 가. 들어갑니다. 현수야. 형도 형 차 먼저 가. 난 범위 없어. 그냥 네가 먼저 가. 다들 먼저 가서 이러고 있어. 가자, 같이 가. 형, 우리 막 도망치지 마요, 혼자서. 내가 가운데 한다. 아, 싫어, 나 무서워. 내가 가운데 한다. 싫어, 내가 가운데 한다고. 안 돼, 나. 내가 가운데 한 건데. 현수야 먼저 가. 너무 어두운 거 아니야? 너 이런 거 안 돼. 귀신 잡는 해병대. 아, 그렇긴 한데. 안 돼, 나. 내가 가운데 한 건데. 현수야 먼저 가. 너무 어두운 거 아니야? 너 이런 거 안 돼. 귀신 잡는 해병대. 아, 그렇긴 한데. 괜찮아. 현수야, 너가 잡아줘, 귀신을. 아, 미국 네. 귀신 잡는 해병대. 어? 배워요. 잠깐만요. 해병대. 어? 배워요. 잠깐만요. 아니, 아직 착용 아니잖아. 네, 네. 맞아요. 깜짝. 아니 아직 체크 안 했어. 더 들어가야 돼. 형들 그냥 서로 지켜주게 해요. 근데 알았어. 네. 어. 와우. 블러드 매너. 오. 엄청 리얼리티. 아, 이거 좀 무섭다, 진짜. 안 무섭다며. 어? 아까 형 귀신 안 무서워한댔지, 사람 안 무서워한댔지. 형이 무서워한. Yeah, ready. Alright. 아, 예. Just a moment. I'm breathe. You gotta breathe. Yeah. I'm very nervous. Oh. Got a couple of quick rules before we go inside. Yeah. Do not touch any of the actors or props. Yeah. They will not touch you. Yeah. They'll get close to you, but they won't touch you. 먼저 갈래? 오케이! 형 먼저 가자! 형 먼저 가. 가자! 가자! 같이 가! 형 먼저 가! 홀! 형 먼저 가! 홀! 형 먼저 가! 어디야? 지리 어디야? 여기야! 형 먼저 가! 여기 아니야? 어, 형 먼저 가!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아니야? 나 이리로 가, 이리로 가! 가!